하나, 둘, 셋. 무주산골 영화제 여섯 번째 넥스트 챕터. 고민 씨의 요즘 수집. 이거를 그림으로 저한테 그려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림을 잘못 그려요. 근데 한번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요즘의 일상. 요즘 하루 루틴은? 이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칼질하는 거를 연습 중입니다. 이거는 무고요. 이건 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깍두기를 만듭니다. 그리고요. 대본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본을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해야 되니까 요즘 영양제 잘 챙겨 먹기. 그리고 네 번째는 카메라랑 항상 뭔가 관련된 어떤 화보 작업, 영상 작업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늘 이렇게 카메라 눈과 마주치는 일상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음식. 아, 이것도 음식 얘기하면 사실 정말 너무 많거든요. 핑크 색깔이 안 나오지? 뭘것 같으세요? 이것은 바로 미나리 삼겹살이에요. 이게 미나리고요. 이게 삼겹살. 냉동 삼겹살이에요. 그냥 철판에 호일 끼고 먹어야 더 맛있긴 한데. 아무튼 뭐든 좋으니 냉동 삼겹살과 미나리가 먹고 싶습니다. 다음. 요즘에 고민. 저는 항상 늘 그렇지만 그냥 정말 단순해요. 저는 항상 대본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막 좋은 책을 보다 보면, 아, 이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저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늘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음악. 요즘에 음악. 성시경 선배님의 희재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가 듣고 싶은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정 시기가 오면 정말 미친 듯이 듣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요즘 본 감명 깊은 영화는? 어느 멋진 아침입니다. 아, 뭐 연기, 뭐 연출, 전다 너무너무 좋았던 영화여서 어느 멋진 아침이라는 영화를 요즘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나만의 취미. 칼, 도마, 채칼. 요즘에는 제가 요리해서 저 혼자, 이제 저만을 위한 어떤 식사를 했을 때 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나를 위한 요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느낌이 색달라요, 정말. 요즘 가장 하고 싶거나 원하는 나의 소원은? 있어요, 저는.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비행기거든요. 항상 늘 버킷리스트였어요. 혼자 해외에 가서 낯선 땅을 밟아보기. 그것을 작년 가을에 처음 뉴욕을 가면서 이루어본 거죠. 요즘도 혼자서 어딘가 낯선 땅을 밟아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고 열심히 일하고 저는 또 열심히 혼자 떠날 겁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많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힐링 되면서 웃으실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